여기에 없는 게 없잖아요. 그럼요. 이 안에 미소가 다 있어요. 네, 저는 민들레가 요새 이렇게 연한 거. 네, 이 속에 들어가서 쉽지 않잖아요. 이게 묵과시기 때문에 굉장히 연한 거예요. 좋은 거예요. 이게 뭐야? 보통 산으로 가지 않아요? 지금 봄부터 이 여름 이럴 때는 지금 들판에 먹을 게 널려 있어요. 잎으로 영양이 막 가잖아요. 네. 가을 되고 겨울 되고 그러면 그때는 뿌리 쪽으로 가요. 그래서 산에 있어요, 그때는. 우리가 보기엔 다 그냥 풀인데 그냥. 안 끓으시네요. 잠시만요. 근데 벌써 뭘? 명아지라고 들어보셨어요? 명아지요? 네. 그 뭐예요? 잡초 중에 잡초인데 묵나무를 이거 먹어본 사람은 이거보다 더 맛있는 묵나무는 없다. 잡초예요 이것도? 그렇죠. 제가 여기 시골에 내려왔을 때 한 90 넘으신 할머니들을 따라서 다녔는데 그 할머니들이 이거는 중풍이 안 걸리는 겨. 이거 뜯어다 먹어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. 아니 다 똑같이 얘를 다 명아주예요? 다 명아주예요 이거. 명아주 혹시 키워요 얘들도? 그게 아니라 묵밭에서 네. 이게 씨가 내려서 아마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. 이게 어? 묵밭, 묵은 밭. 농사를 안 지니까 그냥 묵어서 나아진 거죠. 이걸 양귀비가 좋아했어요? 아니요, 이건 아닌데요. 왜 여기서 갑자기 멈추신 거예요? 아 저는 네. 가다가 나물이 있으면. 네. 또 나무를 따는 거예요. 이렇게. 아,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하면 어차피 금방 따거든요. 이런 거. 여기 보세요. 여기. 뭐가 또 뭐 있어요? 이게. 가시 오늘 돌아 가겠는데요. 가시수. 고들빼기 종류인데 여기에 가시 달렸죠, 여기. 네. 가시가 뾰족뾰족해요. 보시죠. 아따 우와. 그런데 얘를 또 한번 따볼까요? 예. 뭐가 보이죠? 하얀 진흙이. 그러네, 진흙이 묻어요. 진흙이 이런 거를 시골 할머니들이 제가 몸이 안 좋았을 때 내려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빨아먹는 거예요. 예. 이거 빨아먹어요? 예, 이거 진흙. 맛있대. 떨까요? 쓸 것 같은. 써요. 굉장히 쓰는데 할머니들은 이게 약이라고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고들빼기 김치처럼 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. 이렇게 저 뜯는 거 이렇게 봐봐요. 피디님. 네. 일로 와 보세요. 뭐가 또 있어요? 예. 이거 보세요. 뭐 같이 생겼나요? 혹시 본 적 있어요 이런 거? 엉겅퀴예요? 엉겅퀴 아니에요. 지친 심신을 풀어드린다는 지친개라는 나물이에요. 지친개. 난 저게 너무 예쁘던데. 이거를 제가 훑어갈 거예요. 활짝 핀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얘를 양귀비가 좋아해요? 아유 그거 아니에요. 아니요. 그럼 혹시 이거는 양귀비일까요? 뭐 양귀비예요? 자 이거는 쑥은 아시네. 맞아 쑥은 아시네. 쑥은 알아요. 모르는 게 있어요? 선생님 이거 이게 이 어마무시한 가시가 있죠. 선생님. 그리고 가시가 무섭죠. 네. 방가지 똥. 방가지 똥? 근데 선생님이라고 하셨어요? 네, 김 선생님. 김 선생님? 이런 거 물어보면은 대답이 거침없이 그냥 뚝딱 튀어나와요. 저보다 많이 알면 무조건 선생님이죠. 가장 편안하고 많이 아시는 것 때문에 네. 모두들 다 김 선생님 하고 부르고 있어요. 여기 아니 양귀비가 조만간 어디 있어요? 이제 갈게요. 근데 갈라 그러는데 자꾸 나와갖고 못 가고 있네. 사람들이 좀 궁금한 수상한 산나무를 봐야 돼가지고 제가. 아우 그게 궁금하시구나. 잠깐만 이것도 뭐예요 근데? 인삼이에요? 무가 묵어서 이렇게 됐죠? 네네 무가 묵어서 무가 이렇게. 아 설마 이게 무예요? 무시하시죠. 아 무시야. 네. 너무 반갑다. 나보다 모르는 사람 만나서. 샐러드 할 때 샐러드 위에다가 샐러드에 대고 같이 먹어요. 좋다. 샐러드에다가. 꽃을 드시 무슨 맛이에요? 우리 어릴 때 혹시 무 서리에서 먹어본 적 있어요? 덜 연거렸을 때 무를 서리에서 먹으면 아려요, 맵고 그 맛이 나요. 네. 어머, 저기로 가봐야 되겠다. 봐봐, 금방 또 가시잖아. 시간이 아까우셔서. 민들레도 꼭